자, 오늘은 뭘 할 거냐? 물질의 구성과 뭘에 대해서 해볼 거야. 이게 또 과탐의 자격이란 책이 참 책이 얇고 내용들이 많이 없어서 참 좋아. 내용 짧은데 문제는 또 다양해. 괜찮은 데들 많아서 쓸만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볼까. 자,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물질, 그 전에 이제 먼저 체크해야 될 게 뭐냐, 항상 이제 뭐 화학의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지만, 화학의 기본적인 개념이지만, 자, 인류 문명과 자, 이 인류 문명이라고 하는 게 화학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화학이라고 하면 무슨 학문이야? 화학이 무슨 말이야? 화학. 화학이라고 하면 무슨 학문이야? 응. 여기 과학의 파트가 네 개로 나눠져 있는데 화학이라는 게 뭡니까? 네 개 중이야. 어. 화학의 화자가 무슨 화자야? 화학의 화자가 무슨 화자야? 불. 불 화자? 여기 진짜 하나 있었네. 와, 진짜 불 화자가 만날 줄이야. 변화할 화자죠. 변화할 화자. 될 화자. 그러니까 아. 변화의 학문이다라는 거. 물질이 변해요. 물질이 변해요. 영어로는 뭐라 그래? 화학을. 뭐더라? 케미스트리라고. 케미스트리. 화학. 어? 이 케미스트리의 어원이 어디서 왔습니까? 알케미에서 왔죠. 알케미. 알케미가 뭡니까? 알케미? 연금술이요. 연금술. 응. 연금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야? 물질을 바꾸는 거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 소설. 물질이 어떻게 된다? 성질 변화가 일어나면서 다른 물질로 바뀔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내용. 그러니까 이것도 변화를 추구하는 학문이지. 그러니까, 화학이라고 하는 게 결국엔 다 뭐야? 물질이 변형되는 거. 그래서 물질이 어떻게 바뀌었고, 바뀔 때 에너지가 들어왔느냐, 나왔느냐,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게 다 화학이죠. 뭐 어떤 물질은 어떻게 했더니, 뭐랑 뭐가 나왔다. 또 어떤 물질 합쳤더니 뭐가 나왔고, 쪼갰더니 뭐가 나왔고, 다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화학. 그치? 그러한 화학이 인류 문명과는 어떠한 관련이 있느냐라는 건데, 우리가 크게 이제 네 가지로 구분 지어서 보죠. 첫 번째는 뭐? 첫 번째는 뭘로 봐요? 불. 그치, 불의 관련. 불의 관련. 자, 불의 발견이 인류 문명의 발전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에너지를 공급해줌으로써 물질의 변화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그 개념의 핵심 내용이지만, 또한 이 불의 발견은 인류의 뭐와 생존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죠.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까? 불의 발견이 인류의 생존과. 불을 사용하기 이전과 이후로 보자면, 불을 발견하기 이전은 어땠어? 뭘 먹었어? 날것을 먹었죠. 날것을 먹었으니까 뭐 기생충에 대한 감염에 대한 위험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됐어? 생식에서 뭘로 바뀌었다? 화식으로 불에 익혀먹게 되었다. 그러면서 기생충이나 감염이라든가 여러가지 질병으로부터의 문제를 해결했으며, 또한 생식으로 하게 되면은 조직 이런 채소나 이런 부분들이 소화가 잘 되지 않죠. 화식을 하게 되면은 수분이 빠져나가고 조직이 연해지면 훨씬 더 흡수율이 높아지지, 인류의 건강을 좀 더 올려줄 수 있는 요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또한 뭘로부터? 추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지. 추위에서 따뜻한 석유시내나 이런 집터나 이런 데 보면 어때? 구들자, 아궁이가 있잖아요. 여기서 불을 떼서 방을 덮였죠. 그치? 점점 이제 이 화룻불이라고 하는 게 점점 구석지로 몰려가고 바깥으로 빠지긴 했지만, 구석기나 신석시대 보니까, 특히 이제 신석기, 구석기는 떠돌이 생활했으니까, 신석시대 집터를 보게 되면 아궁이가 가운데잖아. 화로가 가운데 있었죠. 그쵸? 네, 그러한 그러니까 따뜻함으로부터 좀 더 보온, 추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거. 또 어떤 거?
맹수로부터 멀리 몸을 보호할 수가 있었다. 몸을 보호하기 가능했습니다. 맹수는 불을 무서워하거든.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맹수의 습격으로부터 불이 생김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게 바로 불의 발견이 매우 중요한 역할이 되었다는 거죠. 여기에 더불어서 얘네들과는 별개로 또 하나의 뭐가 있어? 또 하나 생존과는 직접적으로 관련 없지만 불이 발견됨으로써 뭘 하게 돼? 토기를 제작하게 돼. 그쵸? 그리고 또 뭘 하게 돼? 금속을 제작하게 돼. 그쵸? 토기 제작은 뭐에 관련해서? 저장. 농작물을 저장할 수 있는 토기를 만들었죠. 생활 도구들을 만들었죠. 왜? 하고 있었어 지금. 화학이 실제로 나온 내용인데. 난 금속재료. 뭐도 했고. 농기계 생산을 함으로써. 그 전에 이제 돌라, 돌도끼, 돌칼이라고 쓰다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금속을 쓰기 시작했고. 물론 이제 이때는 그냥 천공기니까. 농기를 썼고, 그 다음에 뭘 썼고? 전국활동. 이제 뭔가 이제 원시 국가로서의 기틀을 서서히 잡아가는 그런 단계였던 게 불의 발견과 관련이 있더라라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불의 발견이 됨으로써 이제 금속 재련. 여기에 관련해 특히 뭐의 재련이 중요한 포인트야? 철. 이제 철은 재련. 중요한 내용으로 나타나겠죠. 특히 이 철 같은 경우는 기억할 게 뭐냐? 우리 지각에 존재하는 8대 원소 어떻게 되죠? 지금은 8대 원소 제일 많은 게 뭐고? 철 구리 몰랐습니다. 제일 많은 게 뭐고? 산소고. 그 다음 뭐예요? 규소죠. 다음 그냥 내가 씁니다. 알루미늄이고. 그 다음 뭐예요? 철. 그 다음에 카 나 크 맞아. 지각에서는 8대 원소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철의 위치인데, 철은 금속 중에선 두 번째로 많아요. 그치? 근데 우리 역사의 시대를 보자면 맨 처음 뭐부터? 석기시대도 출발해. 그 다음 뭘로 바뀌어요? 석기시대는 무슨 시대야? 너무합니다 진짜. 한국사 시험 안 볼 겁니까? 응? 한국사 시험 안 봅니까? 석기시대는 뭐 왔어요? 청동기. 그쵸, 청동기가 왔죠. 왜 불안해합니까? 이거 석기하니까 모르는 것 같은. 석기시대라면 무석기, 간석기, 신석기가 있죠. 아까 안 해요? 간석기라면 중석기. 뗀석기와 간석기. 간석기가 뭐가 이상한데? 어, 미안해. 중석기죠, 중석기. 네, 헛소리를 했어. 나도 말하고 뭔가 이상한 분들 있겠어. 청동기, 그 다음 뭐 왔어요? 철기. 철기 시대가 왔지. 그러면 왜 중요한 건 청동기 다음이 철기 시대냐라는 거지. 이때 주로 썼던 금속은 어떤 거예요? 청동기 때 주로 썼던 금속. 구리. 그치. 구리와 주석. 아연, 이런 것들 썼지. 철기 시대는. 말 그대로 철을 썼어. 근데 죽었다 깨나도 지각엔 얘네들이 안 보이잖아. 왜 굳이 많은 철을 놔두고 얘네들을 썼느냐 하는 거야. 이유는 뭘까? 발견하기 쉬워. 아니 발견 얘가 하기 쉽다고. 아니 얘가 발견하기 쉽다. 사용하기 쉬워서. 그치? 쉬워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재련이 쉽지. 청동기를 먼저 쓴 이유 그 첫 번째는 뭐예요? 재련이 쉽다라는 거예요. 이게 녹는 점이 훨씬 더 낮아. 철에 비해서. 그러니까 낮은 면에 녹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불에 온도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먼저 쓸 수밖에 없고. 또 하나의 이유는 뭐야? 반응성 차이 되는 거지. 엄밀히 따지면 이 당시에 이제 주로 청동기를 썼다고 하자면 이 청동기는 주로 뭘로 썼어?
검이나 거울을 만들어 썼어요. 그러니까 음식, 제사의 음식, 권위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귀족들은 청동을 썼을지언정 지배층, 피지배층 여전히 석기 쓰고 있었습니다. 돌라 쓰고 돌칼 쓰고 있었어. 근데 철기가 들어오면서 이때부터 철로 된 농기계를 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석기는 썼지만 여기는 죄다 철기로 다 바뀌었죠. 그건 방향성의 차이 때문인데 철은 거의 뭐돼 있어? 산화가 되어 있어. 얘네들은 산화되지 않고 보존된 경우가 많단 말이야. 방향성이 작아서. 그러니까 그대로 쓰기에 더 유리했던 거지. 그러다 보니 철기를 늦게 썼고 특히 이제 여기는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어때? 지각에서는 제일 많은 금속이에요. 하지만 이걸 주로 쓴 건 언제? 18세기 이후죠. 산업혁명 이후에 알루미늄을 재련하는 기술이 생겨나면서부터 쓰기 시작을 했지. 금속은 뭐 해야 된다? 재련해서 써야 된다. 재련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무엇이 해야 된다? 환원시켜야 되더라 라는 거잖아. 그치? 산화 환원에서 산소 떼내야 되잖아. 다시 양연을 원래 원소 상태로 돌려야 되잖아. 그럼 재련, 환원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지. 그럼 그 환원이 어떻게 되느냐? 그 환원의 내용 중에서 봐야지. 자, 환원은 어떻게 해? 어디에서 해요? 용광로에서 하죠. 여기 돌리는데 여기다 넣는 게 뭡니까? 용광로에 뭘 넣어줘? 뭘 넣어줍니까? 포커스 일단 넣어주고 그다음 철광석 넣고 그다음 뭐 넣어줘요? 석회가 이렇게 같이 넣어주죠. 왜냐면 철광석은 Fe2O3인데 여기에 뭐가 섞여있어? SiO2라고는 부산염 광물 섞여있잖아. 부수물 섞여있죠. CaCO3 요거죠. 요 내용인데 넣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내부에서 불을 떼주죠. 활활활 불을 떼주는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 여러 가지 화학 반응들이 일어나는데 여기 나오는 식은 어떻게 줘야 돼? 잘 외워줘야죠. 그치? 잘 외워주셔야죠. 여기 Fe3O4도 있네요. 있으니까 같이 써줄게요. 그럼 여기에서 외워야 될 식들, 정의된 식들. 자, 첫 번째 코크스를 어떻게 합니까? 산화 반응, 산소와 결합시키면 뭐가 나와? ECO, 일산탄소 나오죠. 일산탄소 나오죠. 이 일산탄소는 이제 어떻게 해? 실제로 이제 활용을 하죠. 어떻게 됩니까? Fe2O3 플러스 3CO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 거야? 두 개의 철 나오고 여기는 산소 1로 이동하죠. 그래서 3CO2 혹은 어떤 형태? Fe3O4 사산화 삼철 같은 경우는 몇 개? 네 개의 CO가 들어가서 뜯어내죠. 그래서 세 개의 철과 네 개의 이산화탄소를 뱉어내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철을 뽑아내. 그럼 여기는 불순물도 제거해야 될 거 아니야. 불순물은 어떻게 제거해? 석회석을 그래서 넣어주는 거지. 열분해를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뭘로 나눠져요? 산화칼슘과 이산화탄소로 분리가 되죠. 여기 있는 산화칼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CaO 플러스 SiO2 결합하면 뭐 나와? CaSiO3라고 하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슬래그라고 부르지. 그쵸?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해 주더라. 이렇게 될 때 위쪽으로 뭐 나오고 위쪽으로 뭐 나와요? 위쪽으로 뭐 나와? 응? 어느 게 더 밀도가 크겠어? 얘가 더 밀도가 작겠지? 아니 두 가지 녹는 거 뭐 있어? 철이랑 얘랑 나오잖아. 뭐가 밀도가 얘가 크잖아. 위쪽으로 뭐 나와? 위쪽으로 스맥이 나오고 이쪽으로 이제 뭐 나와? 순수한 철이 나오는 거지. 이쪽으로 뭐 나오고 CO2 나오고 이렇게 끝나는 거죠. 불순물 제거되고
순수한 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더라 라는 거죠. 이 철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철의 활용. 철의 활용. 이 철 어떻게 써? 그냥 만들어서 구경합니까? 철이라고 하는 거, 이 철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금속이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금속이며 얘는 반응성이 커요, 작아요? 철이 반응성이 작다고? 아까 반응성 차이가 크다. 얘가 반응성이 커서 잘 써먹지 못했다 라고 했잖아. 산화철 반응성이 어때? 크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보호가 필요하다. 하나 하나 좀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호를 하기 위해서 뭐 어떤 거 합니까?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 페인트 칠도 있고 그치 응극하고 오지. 또 뭐 있어요? 페인트 칠, 응극하고 그 다음에 도금. 도금에서 기억할 거는 뭐와 뭐? 함석이랑 양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죠? 다음 뭐? 합금. 이런 식으로 써먹고 있더라라고 하는 게 철의 질량이지.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두 번째 변이 효과죠. 철을 우리가 쓰게 되면서 생산력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크게 기여를 했더라. 지금도 철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 뭐 있어요? 세 번째 뭐 있어? 질소. 그니까 뭐야? 합성 비료죠, 합성 비료. 엄밀히 따지면 뭐에 대한? 암모니아 합성에 대한 이야기지. 솔직히 이번에 이제 생명과학적인 측면에서도 질소 고정은 좀 이제 중요하게 좀 다뤄지니까, 질소 순환 이런 건 중요하게 다뤄지니까. 그래서 이제 간단히 보자면 공기 중에 있는 대기 중에 아니고 뭔 말이야 공기 중에 있는 질소는 직접 이용할 수 있어 없어? 얘는 직접 이용이 안 되더라. 왜 직접 이용이 안 됩니까? 너무 안정성이 크더라라는 거지. 뭐에 의해서? 이온의 형태로 내려와야 되잖아. 보통 이제 어떻게 이온의 형태로 내려오느냐? 번개가 치거나, 번개가 치거나, 혹은 뭐에 의해서?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죠. 주로 이제 어떤 형태로 빠져나와? 어떤 형태로 나와요, 보통? 번개 빵 치면 어떤 형태로? NO3 마이너스의 형태나 혹은 어떤 형태? NH4 플러스의 형태로 나오죠. 이렇게 이온 화합물 형태로 나오면 이걸 이제 누가 이용해? 이걸 이제 누가 이용해요? 식물이 이용하지. 식물이 뿌리로 흡수를 하고 이게 누구한테? 이제 소비자들한테 가지. 소비자한테 가죠. 먹죠. 그럼 이제 어디? 식물이나 소비자 이제 분해자. 이렇게 유기물의 이동이 되게 되고. 그중에서 이제 분해자 중에 어떤 특정한 애 하나에 의해서 무슨 작용? 무슨 작용에 의해? 질소. 세균에 의해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죠. 혹은 이렇게 NH4 플러스 NO3를 바뀌는 질화작용을 하고 질화세균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지. 그러니까 질소가 이렇게 뱅글뱅글 돈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암모니아를 합성을 했는데
중요한 건 근데 질소를 중요해. 왜 질소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물질이기 때문이죠. 단백질 백산의 주요 구성 물질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질소를 어떻게 했더라? 인공적으로 합성을 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무슨 식? 3H2 플러스 N2 에서 뭘 만든다? ENH3 만든 이 식에서 조건 자체가 막 200에서 300개야. 막 400에서 500곳씩 막 이렇게 만들어졌잖아. 이걸 좀 더 편안하게 어떻게 했어? 촉매법을 이용해서 해준 게 누구다? 하버와 보쉬에 의해서 이게 조금 더 간편하게 된 거죠. 그치? 이렇게 되었더라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합성 비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인공적으로 암모니아 합성을 해서 이걸로 뭘 만들었어? 합성 비료를 만들었지. 그러기 때문에 따라서 식량 생산이 어떻게 되었다? 겁나 늘었다 라고 하는 게 암모니아 합성의 의의가 되는 거죠. 네. 여기 이제 중요한 거지. 네, 솔직히 하버, 특히 이제 이 하버 같은 사람이 이제 나치. 나치였잖아, 나치. 뭐예요? 나치. 나치가 뭔지 모르나? 나치. 뭐라고 들려, 그치? 마지막 네 번째. 우리 연료. 무슨 연료? 화성연료. 화성연료 사용 중요하지. 그러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화성연료란 뭐냐? 화성연료가 뭐예요? 뭘 화성연료라고 하지? 화성으로 태우면 연료가 나옵니까? 화성연료가 뭐 있어? 석탄. 가스 있잖아요. 이거 있지. 식물이나 동물의 유해가 어떻게 돼요? 압력과 열을 받다 보니까 쫙쫙 빠져서 물 다 빠지고 뭐만? 탄소만 남은 형태지. 석탄 같은 경우는 주로 뭐? 탄소가 들어있고 석유나 천연가스는 어떤 형태? 탄화수 형태로 이제 매장이 되어 있죠. 그치? 이렇게 쓰는데 석탄 같은 경우에 이제 초기에 썼고 그 다음에 석유 천연가스는 그 이후에 후발대를 쓰고 있는데 얘를 좀 더 많이 쓰지. 특히 이제 화석연료가 사용이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일단 연료 공급이 원활해졌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발전들이 있었고 연료 공급이 되면서 특히 이제 화석연료를 어디다 많이 쓸까. 단순히 그냥 기름 나서 자동차 돌리고 그 다음에 난방하고 이 정도 차원에서 넘어서자면 그 원리 차원에서 넘어서자면 발전소를 돌릴 수 있잖아. 발전소 공장. 좋아요. 발전소 돌릴 수 있고 또 어떤 거 있어? 합성 고분자 화합물. 생산을 하게 되었죠. 화학연료나 이런 것도 다 이걸 만들고 플라스틱 이런 것도 다 여기에서 추출하는 거야. 석유에서. 그쵸? 그 다음 뭐 가장 기본적인 거 연료 공급 됐으면 또 어떤 게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등등등 뭐 이런 거 있겠죠. 근데 이제 화학연료에서 기억할 거는 뭐냐, 용어는 정리하자면 석유나 천연가스는 무슨 상태? 혼합물 상태니까 뭐 시켜서? 뭘 해가지고? 분별진흥을 써야죠. 분별진흥. 뭘 이용해서?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제일 먼저 뭐 나오고 LPG 나오고 액화 석유가스 나오고 그 다음에 나프타, 가솔린 등이 경유가 디젤 막 이거 나오고 맨 밑에 깔린 게 뭐야? 아스팔트까지 경유층이 막 이렇게 쫙 빠지고 분배시네요. 근데 화석연료는 쓸 때 뭐 주의해라. 항상 이거 하면 따라 나오는 게 뭐예요? 화석연료를 연소하면 그러니까 연소가 되고 나면 연소 부산물이 뭐가 나와? CO2가 나오잖아. CO2 얘가 뭘 일으키니까?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니까 뭐 해라? 애지간히 쓰고 주의해서 써라. 대체 연료 좀 개발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지. 알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 책에 보면 마지막으로 하나 나와 있는 게 뭐야? 광합성 나왔죠. 광합성과 세포. 이거는 우리 인간이 하지 않더라도 식물이 원래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이 광합성이 되게 찬란한 게 뭐냐면 뭘 이용해서? 태양빛을 이용해서 영양분을 합성해버리잖아. 그래서 요즘 최근에 이제 연구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공으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식물의 메커니즘을 따라가 인공적으로 광합성을 할 수 있으면 더 이상 화석연료를 안 써도 되거든. 그래서 이걸 뽑아서 써버린 거니까 그 연구라고 할 수 있는 역 하나 추가가 되어 있는 거죠. 알겠나요? 굉장히 식물 광합성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구에 있어서 태양빛을 그대로 내보내는 게 되게 많은데 이것만 잘 써먹어도 더 이상 연료 걱정은 끝나는 거지. 그런 얘기가 있어. 태양 오는 거 몇 초만 받았어도 1년간 돌릴 연료 다 쓴대. 태양빛이 있는 걸 완벽하게 다 쓸 수가 있대. 대부분 들어가다 그냥 나가버려서 우리가 못 쓰는 부분이지. 태양광과 태양광을 잘 쓸 수 있으면 더 이상 연료 걱정하지 않아. 태양이 그만큼 엄청난 연료를 떼고 있거든. 됐죠?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테마 1 끝. 테마 1 끝. 테마 2로 가요. 한번 싹 지우고 테마 2로 가겠습니다. 아! 노트 정리시켜야 되는데. 찍어! 하지 말까? 알아서 공부 잘할 거야? 진짜? 약속? 내가 우리 다 시켰는데. 이 부분이 설마 유출되진 않겠지? 이 부분 유출되면 위험한데? 이런 이슈에 애들이 왜 저희만 시켜요라고 할 거 아니야? 시간이 없어서요. 그래. 리빙 올릴 거 아니? 올릴 거야. 왜? 그러니까. 올릴 거긴 한데. 아니 인코딩하는 시간 오래 걸리지 않아? 응 맞아 오래 걸려. 근데 많잖아요. 한 두 개 했어, 지금. 한 두 개 끝났어. 자, 다음은 이제 1단원의 주요 내용. 화학의 언어입니다. 화학의 언어입니다. 자, 언어라고 하는 건 왜 쓰는 거야? 의사소통이지, 의사소통. 오늘따라 되게 당황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네. 안 나야 안 돼, 지금. 왜? 왜 뭐 원래 화학에서 한 질문들이야. 내가 뭐 이 질문 안 한 것도 아니야. 우리가 좀 원론적으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 공부는 왜 하는 거야? 대학 가려고 하죠. 대학을 왜 가는 거야? 직업. 그렇지 직업으로. 직업 얻어서 뭐 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잘 먹고 잘 살면 뭐가 좋아? 그냥 행복하거든. 내가 좀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본 건데 왜 잘 먹고 잘 살려고 할까? 궁극적인 목적은 편하게 살기 위해서거든. 근데 원래 생명체라고 하는 게 원래 목표는 뭐냐면 내가 영원히 못 사니까 자손을 남기는 거잖아. 내 자녀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마지막 에서 잘할 수 있도록 이게 만들어주는 게 그 윗사람의 이런 목적이 아닐까. 내 형질을 온전하게 이렇게 다음 세대로 전해주기 위해서는 돈을 잘 벌 필요가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 그러고 난 열심히 이번 겨울방학 특강을 할 거야.
10시부터 10시까지 수업하면 정말 미칠 것 같지만 해낼 만 있어. 미래를 꿈꾸고 나중에 학원 하나씩 돌면서 수업 한 타임만 하고 도는 걸 꿈꾸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이 벌써부터 꺼매졌어. 오늘 하루 수업했는데 끔찍합니다. 이 헛소리는 지워야겠어. 자, 그럼 이제 화학의 언어라고 하는 게 의사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언어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한국어를 할 때도 제일 먼저 하는 건 기억는 디귿디귿 아이어의 오유의 이거 배우자 장과 모음. 그래서 뭐 배워? 낱말 배우지. 단어들을 배우고 이거를 문장으로 만들고 문단으로 만들어서 글을 쓰잖아. 화학도 똑같아요. 언어를 쓰려면 기본적으로 화학의 언어라는 게 뭘로 쓰이는 거냐? 화학의 적응어로 흙을 모아서 원소기가 쓰고 항상 쓰는 거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구호들을 활용해. 그렇게 되는 거야. 이런 걸 많이 쓰죠. 예시 하나 들어보자면, 내가 뭔가 물을 마시고 싶은데 뭐 다른 나라 가서 말이 전혀 안 통해. 스페인어로 물이 뭐게요? 스페인어로 물이 뭘까? 독일어 날거든? 와타. 독일어 와타. 중국 원. 원. 중국? 아 영국. 일본은 미지.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야. 근데 솔직히 뭐 이상한 나라 가면은 물 달라고 해도 뭘 할 수 없어. 에이 할 수 없거든. 그게 이제 거의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알아는 먹겠지. 화학은 배웠을 거 아니야. 그래도 교육 환경이 있었다면 화학 배우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아, 액체 상태의 물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고, 조금 더 정확히 이제. 이렇게 이제 무슨 단위까지 써주면 참 좋겠지. 이렇게 하겠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써도 이해할 수 있는 거. 무슨 말인지 알아먹잖아. 왜 그래? 화학을 배워서 그래. 화학을 배워서 그런 거. 그럼 화학에서 우리가 여러 물질들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그 내부에서는 어떤 구성들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라고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화학은 뭘 다루는 거라고 했어? 물질의 변화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했잖아. 그럼 먼저 알아야 될 건 뭐야? 물질이 뭔데라는 거지. 화학적인 관점에서 물질이 뭔데라는 거지. 뭘까? 물질은 물질이지 뭐야. 얘도 물질, 쟤도 물질, 그냥 다 물질이야. 근데 이 물질을 화학적인 관점에서 구별을 한다면 뭐와 뭘로 나눠볼 수 있겠어? 뭐와 뭘로?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눠볼 수가 있다.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눌 수 있다. 순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종류가 하나 있는 거. 혼합물은 여러 종류가 섞여 있는 거잖아.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걸 우리는 혼합물이라고 하죠. 그럼 이게 구분의 끝이야? 순물질은 또 뭘로 나눠볼 수 있어요? 원소와 화합물로 또 하나 나눠볼 수 있는 거. 혼합물은 뭐와 뭘로?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로 나눌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 거죠. 그치?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원소는 뭐고 화합물은 뭔데? 라고 하면 순물질이라고 하는 종류가 하나인 거잖아. 한 종류의 물질인데 원소라고 하는 거는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소의 종류가 몇 가지야? 원소가 몇 가지야? 원소가 한 가지인 거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산소라고 하면 이건 뭐야? O2잖아. 산소라고 하는 물질을 이루고 있는 뭐가? 산소 원자 한 종류 있잖아요. 혹은 뭐 다이아몬드라고 하면 이번에 주요 구성의 원소가 뭐야? 그치? 탄소지. 한 종류 되지. 이런 것들이 원소다. 화합물은 뭐예요? 물질. 이름이 하나야.
이름이 하나인 걸 물질 하나라고 보자면 이걸 내가 소금이야 소금. 근데 이거는 구성 원소가 어떻게 돼? 원소가 두 가지 이상인 거. 이걸 우리는 화합물이라고 하지. 우리가 소금 이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써? NaCl. 아, 나트륨과 염소로 이루어진 물질. 그쵸? 이게 또 어떤 거 있어? 물. 어떻게 돼요? H2O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혼합물이 이제 균일혼합을 불기로 하면 있는데, 혼합물을 이게 대체 순물질이요, 혼합물이요, 라고 이제 구별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 예를 들어 좀 이런 걸 생각하면 좋겠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NaCl 해놓고 이를 쌓았다 칩시다. 이를 쌓았다 쳐. 여기서 문제. 이거는 혼합물이요, 화합물이요? 왜 혼합물입니까? 그치, 수용액이다라는 표시가 되어 있잖아.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쓰냐? 이렇게 써버리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화합물이 되는 거죠. 왜? 이건 한 종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고도 바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솔직히 이거를 잘 구별하려면 물질들을 어떻게 정리를 좀 해보면 돼. 내 주변에 있는 물질들이 뭐가 있는가 한번 보고 얘가 어디에 포함이 될까? 이런 거 해보면 되죠. 공기는 어디에 들어가? 공기. 뭐요? 어디에 들어가? 공기는 혼합물이죠. 질소기체도 있고 산소기체도 있고 아르곤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잖아. 근데 이게 대체로 비슷한 비율로 섞여 있잖아. 그럼 뭐야? 균일혼합물이겠지. 물론 비균질권을 가면 좀 달라지겠지만 비균질권 내에서는 위치에 따라서 높이에 따라서 기체 구성, 조성 성분이 다르겠지만 바닷물은 균일혼합물이죠. 균일혼합물이죠. 염분비 일정 법칙 어느 정도 확립하잖아요. 암석은 돌멩이. 이건 불균일이지. 돌멩이가 어디 나타나 똑같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치? 돌멩이 고쳐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몇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지. 흙탕물. 딱 봐도? 혼합물인데 어떤 혼합물이? 불균일 혼합물이겠지. 갈아 만든 배. 갈아 만든 배. 아이씨? 갈아 만든 배. 뭐겠어요? 불균일 혼합물이겠지. 아닐 수도 있어. 왜 아니라고 생각해? 나 내가 균일 혼합물이랑 불균일 혼합물을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 흔들어 먹는 음료수 있지. 이건 딱 불균일이야. 왜? 건데 가라앉아 있잖아. 흔들어 먹는 건 다 불균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네. 근데 지금 약간 여기도 미심쩍은 비명. 미심쩍은. 예를 들어. 우유 같은 경우는 이게 균일인지 불균일인지 약간 애매할 때가 있어. 우유라고 하는 것도 원유잖아, 원유. 원유 같은 경우는 불균일합니다. 이게 층이 구별이 되어 있어. 지방층이랑 밑에 있는 단백질층이 좀 분류가 되어 있어. 근데 우리가 시중에 파는 우유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 균일처럼 보이거든? 일단 식초 한 두세 방울 떨어뜨려보세요. 바로 불균일로 바뀝니다. 이제 지방성은 가라앉거든요. 아니, 액체랑 쫙 분리가 돼. 막 이런 것들도 있어. 그래서 혼합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이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부분이지. 우리가 중요한 건 이 순물질을 어떻게 원소와 화합물로 구별하는 게 중요한 거고 또 하나 물질을 구별하는 기준이 뭐가 있냐? 물질 구별하는 또 하나의 기준. 또 하나의 기준. 이건 다른 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뭐가 있냐? 분자 이것과 분자가 아닌 것이 있어. 요렇게 또 두 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우리 애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거. 우리 애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거. 분자나 분자가 아니냐. 여러분 쉽게 정리를 하자면, 이것만 딱 보면 돼. 금속은 무조건 분자 아니에요. 금속 여러분. 또 하나 뭐? 이온도. 이온 결합도 분자는 아니야. 얘는 아니, 금속 결정, 이온 결정 만들고 있잖아.
대체적으로 분자 같은 경우는 뭐인 애들? 공유결합한 애들은 분자인 경우가 많아. 공유결합한 애들은 분자인 경우가 많아. 많긴 하지만 전부 다 공유결합 분자인 건 아니야. 예를 들어 아닌 것들 뭐 있어? 다이아몬드 분자에? 아니죠. 흑약 분자에? 아니죠. 원자 결정들 같은 경우는 분자가 또 아니죠. 분자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의 덩어리가 구성 비율이 딱 일정한 비율로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걸 분자라고 하지. 소금 보고 분자라고 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이건 Na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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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Cl 계속 연결되어 있잖아. 설탕? 응. 설탕은 이걸 쪼개보면 분자 구조잖아. 설탕 분자잖아요. 단단류잖아, 단단류. 네. 단단류는 분자죠. 그 다음에 결과를 고분자라고 하는 거 있죠. 분자랑 많이 나오는 애들. 걔는 하나의 덩어리가 있잖아. 걔를 분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복합체 같은 경우는 단위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분자라고 불러. 단지 그 뿐이야. 이렇게 몇 개를 만들어서 이건 무슨 물질, 몇 개를 끊어서 무슨 물질, 이렇게 물로 얘기해서 나와. 그러니까, 뭐, 다이펩타이드, 뭐, 트라이펩타이드, 뭐, 이런 거 있지. 펩타이드 결합 3개 있는 거. 2개 있고 3개 있고, 이런 거잖아. 그럼 이제 묶어서 그냥 분자 구조 객관이 얘기하는 거지. 뭐, 올리고펩타이드. 10개 있으면 올리고펩타이드. 무슨이 많아? 폴리펩타이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거는 이제 분자로 취급은 하되 이건 단위체가 정해지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뿐이지. 응?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애매한 건 잘 나오지 않아요. 애매한 건 나오지. 요거를 정의하려면 딱 이것만 해보면 돼. 어디에 어디에 속하느냐 이것만 좀 볼 수 있어. 예를 들어 뭐 너무 많이 해버렸는데 황화철 있다고. 황화철 얘 어디에 속합니까? 황화철 어디에 속해요? 황화철 여기서는 어디에 속해? 그치 화합물 이쪽에서는 그치 분자가 아니면서 화합물인 거에 속하겠지. 화화철은 그쵸? 자 플로렌 플로렌은 어떻게 생겼어? C60이다. 분자죠? 그러면서 어디에 속해? 어디에 속해? 아니, C60이라고 나와 있잖아. 원소. 그치, 원소에 속하는 거죠. 알겠나? 아, 아미노산. 이건 솔직히 이제 분자에 쓰여야 애매한 감이잖아. 아미노산 어디에 속해요? 아미노산은 뭐야? 아미노산 이 중에 뭐야? 이 중에 뭐야? 알았어. 아미노산 중에 하나 합시다. 시스테인 어디에 속해? 그치 와 뭐, 여기서는 분자야? 분자 아니야? 어디에요? 분자라고 분자 단체잖아. 왜 상황이에요? 아미노산? 네. C H O N 이런 것들로 돼 있잖아. 한 종류가 아니죠? 아미노산 한 종류입니까? 원소가? 아니잖아. 이건 화합물. 그렇다면 아미노산은 종류가 여러 개. 시스테인끼리 있으면 그건 화합물이지. 끼리 있으면? 시스테인 하나만 똑똑 떼서 보면 그냥 종류 많잖아. 같은 종류끼리 모여있으면 뭐 화합물이겠지. 네. 그쵸? 알겠어요?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주고 기본적으로 이제 원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게 이제 모여서 분자를 만드는 분자가 아닌 것도 있더라. 이런 개념만 좀 정리를 하시면 되는 부분인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화학의 언어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물질을 표현할 때 뭐를 표현해? 원소 기호를 이용해서 그리고 정수를 이용해서 뭘 나타내요? 화학 식으로 우리가 나타내잖아, 물질을. 그치, 화학식으로 물질을 나타내잖아요. 화학식을 쓰는 방법, 화학식을 읽어내는 방법. 뭐 원소기호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이렇게 뭐 이런 걸 썼어. 아, 이게 뭐요? 뭐야? 이걸 모른다고? 그게 망간이지죠. 망간이지. 망간이지죠. 망간이지. 내가 뭐 이런 거 쓰면 GAS가 어떻게 할 건데? 모르는데. 갈륨이죠, 갈륨. 갈륨. 요즘 인간적으로 너무 했습니다, 진짜. 원소기호 좀 외우셔야지. 아니, 그 이제 뭐라고 했잖아요. 아니, 이씨 와. 야, 이건 참 너무하시네. 자, 지금 써주는 건 다 외우세요. 지금 써드리는 건 외우세요. 뭐, 왜, 뭐만 문제인데. 써드리는 건 외우세요. 자, 수. 이쯤에 모르는 거 있으면 안 되죠. 아, 있으면 안 되죠. 님 다 외우세요. 시험 볼 겁니다. 네? 시험 볼 거라고. 아니, 인간적으로 님 이제 고3이세요. 고3이십니다. 정수 알려야 되나? 얘가 누구냐면요. 자, 그 다음에 화학식을 어떻게 표현해야 돼? 화학 표현하는 방법.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썼다고 칩시다. 이렇게 썼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여기 2는 뭘 의미해? 뭐의 개수야? 분자수죠, 분자수. 분자 몇 개 있느냐? 여기는 지금 뭐가 생각돼 있어? 1이 지금 생각돼 있죠? 여기 3은 뭘 의미해? 그치. 원자의 수죠. 개수는 개수입니다. 그다음 여기 뭐 있고 질소 있고 여기 뭐 있다 수소 있더라 라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여기에 N은 총 몇 개 있고 두 개 있고 H는 총 몇 개 있다 여섯 개 이렇게 되더라 라는 건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만 할 줄 알아도 특별히 어려울 건 없지.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요. 알겠죠? 자, 여기서 테마 2까지 우리가 봤어요.